18살 처음 뭐가 눈에 보인 게 18살 때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이제 집을 알아보러 다니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유독하게 방 하나 한 방 한 군데서 좀 느낌이 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아 이 집 좀 별로다 별로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린 나이니까 어머니 부모님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서 그냥 동의해 이사를 갔는데 그 집에 이사 가고 나서부터 가위도 자주 눌리고 사람 형태의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귀신 같은 형태의 그게 자꾸 보이더라고요. 제가 20살 때 꿈자리가 너무 안 좋아서 이제 무속인을 찾아갔는데 제 사주를 보자마자 너는 신가물이다. 신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맞는데 아직은 너무 이르다. 때가 아니다. 그때가 되면 받아야 된다 하길래 제가 그때가 언젠데요 하고 물어봤더니 30대 중후반쯤에 받아야 될 거라고 얘기하길래 알겠다고 하고 나서 제가 그 뒤로부터 무속인을 되게 좀 자주 찾아다녔어요. 막 진짜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지역에서 유명하다는 분한테도 가보고 했는데 가는 곳마다 넌 받아야 된다 계속 막 그런 얘기도 하고 제가 진짜 신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지 하는 곳마다 다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막 어디서는 신 테스트를 해야 된다 뭐 어디서는 테스트 없이 그냥 신 내림 받으면 바로 잘 불릴 거다 이랬는데 제가 이제 그런 엑소시스트 이런 걸 자주 봤는데 이게 받으란다 해서 다 받으면 안 된다는 말을 해갖고 그걸 많이 본 적이 있어서 괜히 잘못 받았다가 폐가망신도 하고 이제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이 올 거라는 그런 걸 많이 봐갖고 또 섣불리 겁도 났고 솔직히 받을 자신도 없었고 제가 그 길로 살 자신도 없었는데 제가 두 번 결혼을 실패하고 나서 보니까 자식한테도 그게 대물림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에 대한 제가 안 받고 하면은 내 자식이 제가 살아온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자식한테 물려줄 바에는 확실하게 하긴 받고 진짜 내가 이 길이 맞다고 하면 이 길로 가야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마음 먹고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신청을 했던 거였거든요. 아닌지 그게 궁금해? 어? 궁금하기도 하고 자꾸 여기저기 가면은 그런 소리를 많이 들으니까 진짜로 내가 그 길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저희 집안에서 제가 아는 걸로는 첫 모셨던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게 보통 대물림으로 알고 있는데 제 기억에는 이제 없으니까 그런 분들이 근데 갑자기 이렇게 훅 치고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것도 솔직히 그런 경우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솔직히 그래갖고 차라리 아니라고 했으면 상관없는데 가는 곳마다 다 기라고 하니까 되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제 너 개인적으로는 네가 친정에 혼자 살 때는 시집을 가기 전에는 그냥 네가 빌고 살면 되고 원래 사주팔자에 남자 보기 좀 없고 이제 직업으로 바람이 좀 들고 이제 안정이 잘 안 되는 사주는 갖고 있어. 우리가 칠성줄이 세다고는 말하지만 네가 결혼을 했잖아. 그럼 희덕적으로 지금 많이 차고 들어온 거야. 그 자식들 지키자고. 근데 신이 오신다 해서 네가 꿈으로 선몽을 받든 예감을 받든 뭐 돈이 안 되든 가정이 파탄이 되든 여러 가지 우환들이 있잖아. 우환들이 있고 네가 꿈에 네가 몸으로 느끼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근데 신이 보이거나 들리는 건 아니지만 네가 답답해서 물으러 가면 거의 뭐 90% 이상이 너보고 신을 받아야 되는 제자다. 모셔야 된다 한들 니도 뭔지는 모르지만 알고는 싶고 궁금은 하고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지 아이들도 지키고 살는지는 알겠지만 선생님 봤을 때 니는 마음을 기다하면 다 정한 것 같아. 그래서 정했어요. 아니면 그냥 원래 그냥 인생 살면 되는 거고 만약에 진짜 이 길이 맞다고 하면은 이 길로 가려고 마음을 다 먹고 저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 소리를 제가 막 20살 때부터 들었으니까
거의 한 17년을 고민하다가 이제는 진짜 나중에는 막 진짜 제 자식이 저랑 똑같은 삶을 산다고 하니까 제 삶이 평탄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행복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또 다시 되물려서 주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오히려 마음을 더 붙이게 된 계기가 그게 자식한테 제 인생이 똑같은 삶을 산다 그래갖고 거기에 제가 이제 마음을 확실하게 붙이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이 길은 나 혼자 가고 말지. 네가 만약 간다 해도 네가 잘 못하면 내려가는 거 똑같아. 어떤 일을 한다 해서 그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정말 거기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여파가 어차피 좋은 것도 내려가겠지만 안 좋은 것도 같이 내려가게 돼 있어. 사람이 힘들다고 다 신을 받고 사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오늘은 너한테 왜 잠도 잘 못 자게 하고 먹었다 안 먹었다 하고 후환을 이렇게 주고 직업으로 사람으로 이렇게 풍화를 많이 주는지 한번 풀어보고 한번 신을 테스트하는 건 아니지만 너 몸주를 네 몸을 테스트해보고 조상인지 신인지 어디가 와서 이렇게 누가 방해를 하고 도와주실는지는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힘들다고 해서 신 받는 건 아니야. 그치? 그랬으면 저도 진작에 받았겠죠. 그치? 근데 여지껏 망설였던 거는 진짜 괜히 함부로 잘못 신엄마도 잘못 모셨다가는 진짜 같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 진짜 이도 저도 안 되고 그런 경우도 많다고 그래갖고 겁도 났기도 했고. 근데 인연은 어떻게 인연법 여기서 만나긴 하겠지만 어디에 가든 본인의 노력 없이는 그게 선생님 탓이나 신의 탓은 아니야. 본인이 남들보다 죽을 만큼 해야 거기서 일어설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거지. 아무리 네 말대로 인연을 잘못 만나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상황이든 본인이 지혜롭게 또 헤쳐나가며 거기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만났으니까 한번 판단을 해보자. 우거리 응에 있던 게 살짝은 좀 풀릴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된 것도 놀랍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돼서 뭐가 뭔지 일단 확인은 할 수 있다는 것도 있고 한결 마음이 좀 편안해지긴 했어요. 만약에 진짜 이 길이 맞다 하면은 이 길로 가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선생님을 잘 따라서. 아니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제가 원래대로 살아야 되는 삶을 사는 거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고 뭐 기도를 드려 그래도 기도는 드려야 된다 하면은 집에서 열심히 기도 드려도 되는 거니까 확인을 받고 싶었던 것 뿐이니까 진짜 기도 아니다 이게 제일 궁금하기도 했고 답답했던 부분이었으니까. 네, 살해자를 만났는데 이제 본인이 희망하는 거는 이때까지 점집을 다니면서 신을 받아야 된다 신을 안 받으면 안 된다고 본인도 알고 있고 본인도 그렇게 그게 궁금해서 신청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제자는 맞으나 물론 어떤 신명이 오셔서 그런 건지 어떤 호환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영적인 고통이든 현실적인 문제를 느끼고 있는지는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자는 맞는데 불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현재 상황으로 봐서 불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어떤 영적인 기운을 많이 받는 사례자는 분명하나 주력이 없는 겁니다. 결혼도 한 번 한 게 아니고 이런 영향을 지금 조상들의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본인의 사주에도 조금 많이 게을러요. 그리고 중심이 너무 없어. 첫째 현실적으로 그리고 인내심이 너무 없다 보니까 빨리 뭔가 익히고 빨리 실증을 내고 이런 것까지는 신이 온다 해서 다 바뀌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보이는 것도 내가 챙겨가기가 힘든데 내 가족이든 현실적인 문제에서 챙겨가기도 힘든데 보이지 않는 신령님한테 그렇게 오신다 하도 얘가 잘 모시고 살까 하는 의문은 약간 들어요. 그래도 오늘 최선을 다해서 어떤 판단을 내어서 이 아이가 살 수 있도록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꼭 신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 이 아이가 어떻게 어떤 길로 인도를 하면 잘 살 수 있을지 그리고 가족도 잘 지킬 수 있을지 가 관건인 것 같아요.
옛날에 사마세계 남선아보즈 해동아대일은 대한민국이다. 해운아 다녀는 신축년이요 달의 월색은 2월 상달입니다. 예. 갑오생의 공주방서 채시가족 노시명당 우리 을적생의 날 노시 부인 예. 신이 궁금하고 조상이 궁금하고 그지? 그래서 이렇게 바람만장하게 이 날릴 때까지 살면서 금전으로 손실해보고 가정에 풍화바람이 들고 예. 일신으로 고력지는 게 다신 때문으로 알고 있다. 왜 다신 탓이야? 점집마다 물어보고 어떻게 살며 잘 살까 물어보러 가면 다신을 받으라 한다. 신을 안 받아서 그렇다 라고 얘기를 들어서 네가 10년 넘게 그 얘기를 듣다 보니 다 내 탓은 없고 신 탓이지. 그게 화가 난다. 내가 잘했는데 내가 인간도 자기가 노력을 하며 옆집 사람도 도와줄 수 있고 성실히 살다 보면 사람도 도와줄 수 있고 하늘도 돕고 땅도 돕는다는 말도 있는데 너는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정말 신이 신바람이 불어서 다 이렇게 깨졌을까? 어떻게 살다 보니 네가 칠성줄은 세고 신기는 있고 제자는 맞다 보니 물어로는 가는데 어떻게 그게 다 스님이 봤을 때 너는 현재 모든 게 신을 안 받아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 가정도 깨지고 아이하고도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직업도 안정이 안 되고 사는 게 너무 이렇게 바닥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야. 없잖아 그때 있었어. 그래서 스님 묻는 말이 너는 열심히 살고 너는 부지런히 살았는데 뭐 하나 해야 해도 여기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도 오래 안 가더라고. 뭐 때문에?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랑 이게 안 맞나? 저도 모르게 그냥 일 그만두게 되고 뭐 해도 끈기있게 못하고 계속 그냥 중간에 다 그러다가 이제 열심히 살려고 또 노력은 했는데 이제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원망스럽기도 하고 예를 들어 신이 왔어 누가 오든 니가 불리러 가자 하면 그때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때까지 모든 일은 내가 진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 악물고 살지 않으면 신도 니를 안 돕고 오늘 이곳을 해도 네가 어떤 판단이 나든 어떤 길로 가든 네 노력 없이는 안 된다는 거야. 사람이 내 싫은 건 하기 싫고 내 좋은 건 하고 싶은 세상이 어딨어. 욕도 들어먹고 치박히기도 하고 맞잖아. 그러면서 견디고 단단해지는 거지.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네 인생에 이때까지 핑계밖에 더 있어? 화가 나는 거야. 구설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신랑하고 못 살게 된 것도 신랑 탓이네, 온전히. 그지? 오늘은 구설해서 조상도 청하고 신도 청하는 것 맞지만 너도 반성 많이 해야 돼. 네가 깨우치지 않으면 스님이 아무리 좋은 신을 내려줘도 너는 그거 유지하기 힘들고 아무리 좋은 집에 데리고 가서 삐까뻔쩍하게 차려놔줘도 그거 유지 못해. 너한테 돈을 안 줬니? 직업을 안 줬니? 가정을 안 줬냐, 아들을 안 줬나, 딸을 안 줬나. 네가 못 지킨 건 너야. 근데 신이 왔다고 네가 지킬 것 같아? 보이지도 않는데? 죽게 하면 살기를 하지 않으면 오늘 이곳에도 별 덕이 없고 그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 제자를 하고 안 하고는 후자 문제야. 오늘 구설해서 신령님에서 어떻게 판단이 나고 너희 가정은 이렇게 살아라 판단이 나면 죽기 살기 아니로 네가 덤비지 않으면 너 아무것도 못해 앞으로도. 알았지? 오늘은 그래서 채시가정 노시명당 예. 우리 열측성이라는 노시 부인 이 정성 드릴 적에 너도 고민 많이 하고 어떻게 살면 잘 살까 최대한 지금은 잠시 철 없을 때 대주 만나가지고 아이는 저래 낫다 하나 못 지키고 있으니 그것도 미안하고 그때 어떤 판단을 했든 후회도 많이 해보고 현재는 이렇게 다 깨지곤 하니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막막하다. 정말 그게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신령님에 의해서 네가 그렇다면 오늘 그 길문 열어달라고 비는 날이고 조상이 바람을 불어서 그렇다면 열어주고 너의 사주팔자에 살들이 끼어서 그렇다면 벗겨주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열심히 하고 힘들어도 도망가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돼줘야 조상도 너를 돕고 신을 너를 도와. 알았지? 그래서 오늘날에 이 가정 명당에 예. 길문 열어달라는 정성이니 차례차례 한번 모시러 갑시다. 예. 이가증명당, 예. 이가증명당 부정영자 먼저 거쳐하니 예. 조상 왕래 영실 부정, 조상이 왕래하는 윤씨 가정에 어차피 오늘 윤씨집 구순 아니지만 니를 닦아주려고 하니 첫 번째 결혼했던 윤씨 집에서 많이 빌고 많이 공들였던 할머니가 예. 너를 용서 안 한다. 어느 가정을 가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자식 버리고 관녀는 내가 용서를 못 한다. 그 할머니 말이 틀렸니? 어? 뭐 신랑이 니를 뚝까 폐기를 했어. 뭐 돈을 안 줬어. 니도 서러움이 있었으니까 나갔겠지. 이유 없이 나갔겠어? 그지? 살기로 살았어. 그래, 니는 니 살자고 나가고. 그럼 새끼는? 독한년. 오늘날에 내가 오고 가고 할 자리는 아니지만 그럼요. 내가 이렇게 자꾸 얘한테 바람을 넣고 예. 응? 왜? 네 보고 독하다. 어? 이기적이다. 응? 네 혼자 살자고 갔냐? 소식 한번 안 전하고 한번 찾아오지도 않고 내 새끼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안 궁금하디? 그래, 할머니가 니를 따라다니면서 한 번씩 이 마음에 꽁하게 만들고 니는 그때부터 대주도 만났지만 신이라는 걸 자꾸 궁금해하고 알고 싶고 이때부터 니가 정을 보러 다닌 거지. 그전에는 이런 것도 모르고 살았다. 아니야? 그래서 내가 빌었던 할머니고 무당했던 할미야. 그래서 니를 흔들어 제꼈어. 원래 네가 갖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자꾸 흔드니까 네가 어디 전 보러 가면 내가 이렇게 다 앞을 서서 네 뒤에서 이렇게 있으니 언니 신 얘기밖에 안 한다. 이 아이가 점을 보면 언니 신 얘기. 가는 곳곳마다 신을 받아야 된다. 내가 너 잡으려고 왔다. 내가 이렇게 독하게 마음이 상해서 안 풀리는데 네가 최씨 가서 살겠니? 박씨 집을 만난들 살겠니? 그래도 네가 몰랐다 하고 잘못했지? 많이 섭섭했다 그때는. 많이 도와주려고 할머니가 애도 써보고 대주 바람도 잡아보려고 하고 한 번쯤 그렇게 바람을 주면 네가 알아줄까 기다리기로 했는데 너는 너가 미치겠다고 네가 죽을 것 같다고 간다 온다 소식도 없이 가버리니 사라지곤 하니 우리 집 구석도 뒤집힌 격이고 그랬던 거 오늘 부정 끝에 내가 이렇게 잠시 말명으로 잡혀들고 따라 들었던 거 오늘 걷어주고 이 아이한테 바람을 넣었던 거는 내가 넣었던 거 걷어갈 터이니 그리 알아 짐작을 하고 정신 바짝 차려라. 어디에 있든 너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살아가기가 힘들어. 그래서 오늘은 그 바람 걷어가신다니 그리 알아 짐작을 하시고 갑시다. 싫은데 죽자. 목매고 죽을까? 약을 먹어 죽을까? 지나가는 차에 부딪힐까? 여자 청춘 연가 사고로 갔는지 자살했는지. 친구 중에 있어요. 그래 따고 왔다. 가자. 차에 받쳐 죽을까?
그럼 내가 죽어도 애들은 먹고 살게 있을까? 아니냐? 돈이라도 생기면 내 죽고 남이 뭐라도 있으면 쟤네들 남겨주고 예. 죽어버릴까? 고민 계속하게 만들고 하루에도 12번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고는 사는 생각보다 죽는 생각이 더 많아. 어떻게 해서 죽을까? 약도 먹어보고 어떻게 하면 죽을까? 3일에 한 번씩 병원 실려 가게끔 이렇게 하면 표적 주면 알아줄까? 저 애들은 어떡하고? 살 거지? 살 거지? 그래도 나한테 제일 고마운 친구고 나도 부모 형제 다 있어도 말할 데 없었는데 너랑 내랑 힘들 때 견디고 살았잖아. 아니야? 의지하고 살았잖아. 오늘은 이렇게 내가 너 뒤를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준 거 오늘은 닦아가고 또 한 번 보내주신다니 길 열어갈 테니까 너는 내 몫까지 살아. 열심히 약속하지? 오늘날의 이가진 명단아, 명당에 길문 열어주자. 팔도명산 산신님네 합의수의 받아 이국을 대신해 길문 열어. 칠보산이라 이 명당에 들어서서 이가진 명당을 밝히자 하니 얼축생의 날 노시. 그래, 너를 보고 제자라 불러볼까? 상자라 불러볼까? 그러니 네가 아무리 살려고 아둥바둥 해봐도 나는 내 옆에 몸이 변하고 내 옆에 몸은 깨지고 내가 사랑해서 잡으려며 다 사라지는 격이다. 이렇게 하며 네가 날 부르고 날 청할까? 알아줄까? 이 손끝에 지문이 닳도록 공덕 삼천 잘 들여서 하나씩 이루고 살아라는 제자가 분명한데 어찌하여 너의 고집도 만만치 않다. 왜 소율고 왜 안 간 고치냐? 이 게을른 제자야. 이기적인 제자야. 왜 누구 탓 누구 탓 다 하다가 이제는 안 되겠니? 뭘 그래 죽을 만큼 해봤는데? 죽을 만큼 새끼를 키워봤어. 죽을 만큼 돈을 벌어봤어. 네 다리가 빠지도록 어디 가서 공덕 삼천을 들여봤어. 어디 가서 누가 하나 불쌍하다고 네가 봉사를 해봤어. 내 몸 조금만 아프면 하루 종일 누워서 뒹굴거리는 제자. 조금만 힘들며 나 아프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던져놓는 제자. 저 꼬물거리는 자식들이 있어도 네 몸이 먼저였고 네 생각이 먼저였고 저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 신랑이 뭘 원하는지 내 주위의 가족이 뭘 원하는지 보다는 네 아픈 게 먼저였다. 이렇게 이기적인데 신이 너를 돕고 세상이 네한테 빛을 비출까? 네 이놈! 입만 살았어. 신이 네가 오란다고 오고 가란다고 가고 뭘 한 게 있어서 이렇게 화내는 이유는 너가 이곳 하면서 너는 네 머릿속으로 벌써 신당 다 차렸어.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고 이거 하고 나서 조금이라도 길문 열어주시면 너는 벌써 신당 차렸고 어디 앉겠다 생각 다 했고 아니야? 그래서 신에서 가짠다. 가스럽다가 감히? 감히? 내가 신만 받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 생각하고 있는 너를 보니 신에서는 할 말이 없다. 너무너무 기가 차고 매가 차니 굿이 안 된다. 어느 조상이 와서 너를 쳐다보고 울음을 울며 그 원정을 풀고 갈 것이며 어느 신명이 와서 불쌍하다 너를 안아줄까? 네 이놈! 울어. 정말 신에서 너 불쌍해서 이렇게 환란을 줘도 너 한 몸 안 치고 신랑한테 근심 주고 돈으로 근심 주고 잠시 명대만 하고 부모 자식 간을 다 떼놨다. 이유도 모르고 어떻게 대서 이렇게까지 왔는지도 모르고
언니 신이다. 내 이놈 새끼 안 지키는 너한테 신이 나한테 뭘 줄까? 명을 줄까? 복을 줄까? 누굴 위해서 명을 빌고 누굴 위해서 복을 빌 건데? 할 말 있니? 그러니 첫째는 아무리 신명해서 이렇게 노여워하시니 우리 노시 부인이 네가 반성하지 않으면 신은 절대 너를 돕지 않는다. 네가 깨우치지 않으며 절대 돕지 않는다. 네 잘 먹고 잘 살려고 네가 뭔가를 네가 신 탓으로 다 돌려서 신을 받는다면 신이 너한테 가지를 않으신다. 네가 지금처럼 이렇게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고 천배만별해서 네가 잘못한 업이 있으면 닦을 준비가 돼 있으며 그 정성을 보고 신에서 감흥을 할지 몰라도 네가 너희 노력 봐서 오늘은 이 정성에 길문을 열어서 저 아이들 떨어져 지내더라도 사고 안 나게 도와줄 것이고 그래서 오늘은 첫째는 이 가족 명단 명사는 곳이 분명하고 둘째도 명사는 곳이 분명하니 잠시 사례세수 닦아주고 부정영정 걷어놓고 우리 제자 노시 부인이 어떻게 가야 될지 신의 판단 받아보도록 합시다. 네가 신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굿이 안 된다 솔직히. 맞습니다. 너는 모든 조상도 모르겠고 선생님이 섰을 때 조상도 관심 없고 지금 자식도 관심이 없어 딱 깨놓고. 근데 너는 어떤 신이 너한테 오는지 긴지 아닌지만 딱 관심사가 거기에 너무 많이 치중이 돼 있으니까 신에서는 너무 화를 내시고 맞아 안 맞아? 어 굿이 안 되잖아. 말 계속 꼬이고 니 완전 때리고 싶고 마음을 열어. 신이다 아니다는 선생님 결론을 내줄 거야. 신을 받으려면 어떤 준비도 있어야 되고 니가 또 살아가려면 어떻게 공덕을 들여야 저 아이를 지키는 건 해줄 건데 니 마음속에는 언니 신밖에 없어. 그리고 니가 유튜브 보고 니 혼자 공부 다 해가지고 니 혼자 점 다 치고 니 혼자 생각 다 하고 네가 판단 지금 다 해놓고 네 잘하나 못하나 어떤 신은 신만 내려줘 딱 이런 판이야 지금. 그런 마음인데 무슨 굿이 되고 어떤 신이 너를 돕노? 어? 마음을 열어. 그래서 그냥 네 마음에 잘못한 게 있으면 울고 싶으면 울고 빌고 싶으면 빌고 진짜 살고 싶으면 살려달라 소리도 지르고 그래야 네 안에 것도 다 나가. 그래서 선생님이 진짜 진심이 통해야 니한테 많은 전기를 또 열어줄 거 아니야. 이런 기회가 니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딱 들고 선생님 뭐라고 빌 거야. 니 몸이 떨리든 어떻든 오늘은 니 몸에 있든 조상이든 신이든 뭔든 다 풀어낼 거야. 그래서 니한테 딱 필요한 것만 넣어줄 거니까 딱 들고 눈 감고 딱 들고 얼굴 닦지 말고 들어봐 눈 감고 누가 와서 이렇게 노는 것 같아? 네 느낌 친구가 따라왔어? 풀고 가자 친구야. 네 죽은 것도 억울하고 그렇게 갑자기 사고로 갈지 몰랐다. 그래서 억울한 죽음을 풀어보자고 친구 찾아 들어오니 객기되고 오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꾸 왕래를 하게 되고 또 주위가 죽을 고비를 자꾸 넘기니까 불쌍할 수도 없고 마지막 흔들어서 풀고 가야지. 네가 뭐 신 할 거야 실컷 놀아줘 풀고 가라고. 가자.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고 힘들어라. 누굴까? 뛰고는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들어 지금. 마음은 팔은 하늘을 천장을 찌르는데 이 다리가 천근만근이야. 그지?
이렇게 흔들어서 놀아. 그렇게 서서. 누가 와서 그럴까? 누가 이렇게 조상들 인도해 왔을까? 물어봐. 할머니. 할머니? 어떤 할머니가? 대신 할머니가? 응. 노시가정 주력 잡아서? 엄마 몸주 대신해서? 할머니는 어떤 할머니지? 명패가? 노시. 응. 노시가정에서. 할머니는 어떤 돛을 받아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잘 모르면 어떡해? 엄마 공 많이 들여야 알려주신대? 그럼 할머니 밑에 동자는? 있어? 안 왔어. 안 왔어? 그러면 할머님 오늘 오신 거야? 왜? 동자 선녀는 왜 안 보내셨대? 아직은? 그럼 어떻게 하면 보내서 엄마 총기 주고 명기 주고 용기 주고 다 할 건데? 열심히 반성하고 노력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 돼. 맞아요. 그래야.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있다. 이렇게 노시 집에서 너 지키고 있고 어디 가도 당당해라. 그리고 자신감 있어서 엄마 역할 잘해라. 어디 가서 노시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이때까지 몰라서 그랬으면 이제부터는 알고 가라. 할머니가 기도는 드리지 말래? 기도 많이 하래? 집에서 떠다 놓고라고. 맨날 빌라. 집에서 고양이하고 물 떠다 놓고 어떻게 기도하냐? 그 기도할 데가 어딨냐? 할머니가 진짜 대신이야? 응? 대신인데 어떻게 동자도 없고 선녀도 없고. 할머니가 어떤 도술인지도 안 알려주면 어떻게 손녀가 기도해요? 제자, 이제부터 기도 공덕 드리고 바른 길로 인도해 줄 테니까 오늘은 다 내려앉으세요. 예. 몸에 계시지 마시고 내려앉으세요. 이거 주고. 이걸 들고. 자, 오늘날의 최씨가정 노시명다. 우리 예. 얼축생의 나는 노시야 부인. 신의 가림 받아보자. 신의 판단 받아보자. 다 이 정성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네가 몸주로 무감을 섰을 때 채시집 조상보다는 노시집의 주력으로 다 오셨지. 예. 노시집은 내 편이야. 네가 어떻게 하든 친정 부모가 네 편이지 사위 편이겠니? 그치? 조상도 마찬가지다. 근데 여자는 출가 외인이란 말이 있지. 출가라면 내 성씨가 없다. 누구 집 채시집 할머니, 뭐 조부 할머니, 정주 할머니 이렇게 되지. 그러면 네가 채시집에 아들을 놓고 살았으면 채시집에서 네한테 명주는 신이 안 오고 뭔가 아이들을 지켜주는 신명의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합의가 없으면 네 혼자 아무리 가봐도 너는 무당이 된다 해도 자식을 못 지키는 거야. 그런 무당이 되고 싶어? 네가 빌고 산다는 건 목적이 뭐고 첫째는 자식이지. 저 아이들의 최대한 삶에 고력이 있더라도 잘 지혜롭게 해결하고 이왕이면 좋은 인연들 만나고 처음에는 이렇게 고려가 부모 때문에 고통을 이래 받아도 그 아픔이 다 감수할 수 있을 정도 앞으로는 더 희망적이고 더 잘 되게 해주려고 네가 하는 거잖아. 그럼 채씨 집에서 문을 안 열어주면 힘들어. 그래서 오늘은 채씨 가정 예. 문이 닫혔던 이 칠성의 문도 열어서 명칠성 복칠성으로 첫째는 삼신불사에서 많이 화나 계시는 거 마음 푸시고 이 정성으로 우리 손부 용서해 주시고 만약에 제자로 가든 이거 공덕 삼천을 드릴 때 그 공덕 잘 받아서 그 마음도 녹이시라고 그 감든 마음도 푸시고 맺힌 마음도 푸시고 인간 중생 화수 먹는 중생 아무것도 몰라서 천지 우주 기별을 못하고 그렇게 했던 제가 있으면 용서하시고 앞으로 너의 정성 받아서 이 가정 명당에 잘 아이들 키워달라고 하는 정성이야. 그래서 차례차례 공덕삼천 드리며 너한테도 웃을 일이 있고 자식한테도 웃을 일이 있으니 그래서 칠성임정 명사를 가고 복사를 예. 가서 이 가정 명당에 어떻게 길문 맞습니다. 열어주실 건지 한번 모시러 갑시다. 네, 이놈!
오늘날 최씨 가정 삼신 할머니다. 불사 할머니다. 너 목을 내가 이렇게 조르고 있으니 숨 쉬어지냐?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지 않는 거는 네 생각으로 다 판단해버리고 너희들이 지금 잘한 게 있냐? 할머니가 저 대주든 너든 다 이렇게 목을 묶어 놓고 금전 녹자 일도 안 줄 거라고 줘봐도 소용없고 돈 때문에 집안 조용할 날 없게 만들었다. 그래도 네가 애미라며 살 대책을 마련할 줄 알았다. 어찌하여 저 새끼들 다 저렇게 만들어 놓고 오늘날에 이정선 가위바다 내가 길문 열어 우리 제자 비는 공덕 이제는 빌고 산다 하고 마음 열고 따라온다 하니 도와주자 들어섰다. 얼마나 뭘 얘기를 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신이 온 걸 알아주고 저 아이들 명을 이어주고 복을 이어줄까. 생명이 먼저지 금전이 먼저드냐. 무당을 한다 안 한다 생각하기 전에 저 자식하고 어떻게 살까. 내가 정신 차리고 어떻게 살아야만 신도 돕고 저 아이들 키울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 그러면 내가 가시밭기도 제쳐줄 것이고 비 오는 날도 막아줄 것이고 바람 불고 태풍이 불어도 지켜주고 없는 금전도 신의 밥으로 하나씩 열어줄 것이니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겠느냐? 잘못된 거 용서하고 묶은 줄 다 풀어서 내가 다시 한번 닦아가고 저 애들 저렇게 떨어져 있어도 말썽 없고 사고 없이 네 품에 올 때까지 내가 지켜주자 왔다.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오냐 오늘날에 신명에서는 너의 니도 철이 없으니 아무것도 모르니 어떻게 살 방법을 찾다 보니 신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되면 꽂혀 있었지만 신은 정작 그게 아니었다는 거 불리자고 들었으면 네가 때가 되고 시가 되면 신에서 알아서 주신다. 근데 이 명줄이 이렇게 간당간당하니 어떻게 너한테 불림의 도수를 줄 수 있으며 남의 가정을 논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 첫째는 우리 가정 명당부터 불 밝혀놓고 차례차례 너의 오장육부 6천마디에 묶인 거 다 풀어서 받들어 줄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고 갑시다. 신 같은 소리 하고 있다. 내가 왔다. 이게 뭐 같아? 그래 상북 사자가 이렇게 너희 집을 넘나든다. 이렇게 상문 고지? 상문 전에 상문 다리가 벌써 이 집은 줄을 놓고 누구를 아무 힘 없나 누가 애들밖에 더 다치겠어 지금? 대주가 상문을 가고 이 집안에 상문이 나고 이 몇 년 사이에 상문이 나면서 상문 주당이 들면서 대주가 힘든 일을 겪게 되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찢어지면서 저 아이들이 지금 다 바깥으로 나갔어. 근데 제일 많이 왕래하는 게 아들 둘한테야. 그래서 가끔 눈도 안 보인다. 니한테도 표적 주고. 맞아 안 맞아? 어떤 데는 눈을 뜨고 있어도 뿌옇게 하고 한쪽 눈이 떨리게 만들고 눈 안 보이게 하고 생각도 아예 멍 때리게 하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오늘이 며칠인지 시간이 가는지 밤인지 낮인지 이만큼 상문이 들었다. 사자가 왕래를 한다. 이 벌을 안 뺏기는데 무슨 신이 와서 너한테 어둥둥 제자라고 춤을 출 것이며 어느 조상이 와서 하겠냐고. 때가 있으면 뺏겨내야 되고 아니 좋은 게 걷어내야 맑은 게 올 거 아니야. 이 어리석은 제자야.
오늘 이만큼 채식가족 노시 명당에 예. 이렇게 상문 주당이 들고 사자가 자꾸 왕래하면서 자칫 잘못하며 우리 막둥이가 길을 가다가 다칠 일이 생기고 아플 일이 생기고 진짜 응급할 일이 생기니 이거 막자고 들었었고 예. 우리 올 한해 노시부인 너를 봐도 이 신의 판단을 못 내면 이 벌을 뺏기든 신의 준비를 하든 이렇게 차츰차츰 준비를 안 하면 네 몸을 아작을 낸다. 허리를 치는 격이고 다리를 치는 격이야. 그래서 허리도 어떤 데는 못 쓸 일이 자꾸 생기고 아파서 무릎도 나갈 것 같고 조금만 움직이면 손목도 마디마디가 끊어질 것 같다. 그렇게 바람을 넣었던 거 오늘은 닦아갈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고 아까 엄청 중요한 해야. 그래서 이렇게 놀다 가고 이름 짓고 가고 따라들고 묻어들고 걷어가신다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세요. 구슬 해본 결과 신의 길로 가기는 너무 힘든 제자입니다. 신의 벌도 많고 현실에서의 벌도 많고 그리고 올 한해는 이렇게 인연이 닿은 이유가 이 집안에 자칫 잘못하면 이제 상문이 날 위기가 조금 많이 놓여요. 아니 좋은 운세가 너무 들어오니까 신에서는 급해서 이렇게 해서라도 명을 잇자고 하시는 거지 저 아이를 무당시킬 신명은 오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 아이는 이제 업으로 물 한 그릇도 놓고 공덕 삼천 드리면서 아이들 명 길게 해주고 본인도 직업으로 건강으로 열어가는 제자지 무당할 수 있는 그런 신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아이만 봤을 때도 무당을 하기에는 조금 좀 부족한 사주예요. 그리고 인내력이나 모든 게 책임감이 좀 부족한 끈기가 없는 사주를 좀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해도 조금 쉽지 않았을 것이고 변화무쌍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신령님을 모시고 사는 것도 인간의 줏대나 끈기가 없으면 이거 절대 못 가는 길인데다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자식들의 사주가 있다 보니 이 집에서 많이 치고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 시댁에서도 무당을 하자고 치고 온 게 아니고 공덕을 많이 들여서 아이들이 명이 없으니 빌어주라고 신령님들이 찾아오신 거지 이 아이를 무당시키자고 온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공덕을 드리고 업으로 모시고 살면 되지 무당의 길은 가면 많이 힘들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아니라 또 다른 곳을 찾아서 신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아이는 불리기가 힘들어요. 신당을 모셨다가 엎을 일이 생길 것이고 결국은 또 신의 벌을 받게 됩니다. 정말 자기가 그동안은 묻기만 하고 신이 다 무조건 신을 받아야 된다 하면 꽂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진짜 뚜껑을 열어봤어요. 근데 몸주로도 조상밖에 오시지 않고 신령님이 접신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구슬 직접 해봐도 신에서는 어떤 신명도 저 아이 보고 무당을 하자고 한 신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당을 할 사주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마다 가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준으로 업으로 공덕을 드리고 사는 제자지 그냥 무당을 할 운명은 아닙니다. 솔직히 제가 이런 건 솔직히 처음 하다 보니까 되게 놀랐어요. 처음에 그 방송으로만 봤을 때 짜고 하는 건가?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그럼 누구나 들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다 그러더라고요. 주변에서 저거 다 짜고 하는 거 아니야? 대본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상 제가 해보니까 절대로 연출된 거 하나도 없고 진짜 그냥 리얼이에요. 그냥 일단은 저도 마음을 먹었던 거니까 선생님 의견에 따르기로 제 마음을 먹었었던 거니까 선생님 말대로 일단 100일 기도 열심히 드리고 다른 생각 하지 말고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단 애들 위주로 먼저 생각하고 일단은 그렇게 지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선생님 말대로 해보고 그때 가면 선생님 말씀처럼 뭔가 보이든 열리든 할 테니까 일단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